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올립니다. 저희 영상을 보고 꼭 운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송이 양양에 있는 송이 연어 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 운동을 하고 걸으니까 정말 내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역시 운동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느껴졌나 하면 맨날 걸으면 종아리가 좀 아팠는데, 그것보다가 허벅지에서 힘이 내려와가지고 다리가 건강하게 그냥 10년은, 15년은 젊어지는 것처럼 건강하게 걸어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맨발 걷기, 진흙에서도 맨발 걷기를 했는데 이런 느낌은 못 느껴봤어요. 여기서 하는 거는 이렇게 지압이 많이 되니까 발바닥이 지압이 강하게 들어가서 그런가. 저 저렇게 할때 발바닥이 지압이 너무 많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발가락 저린 것도 옷에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아, 오늘은 별로 그런 거잘못 느낄 정도였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리 정말 이거 모든 사람이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젊어졌다는 거,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이 운동. 힘들지도 않잖아요. 발가락 의뢰하고 이러면. 요 장소만 잘 찾아갖고 이렇게 하면 정말 건강해져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나? 다리가 건강해야지 내가 걸어서 어디를 갈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고. 와, 다리가 건강해야지 자신감도 생겨요. 이 운동 자세히 보면 정말 지압 많이 줍니다. 저 발바닥 꽉 누르면요, 온몸이 찌릿할 정도로 많은 몸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운동이 엄청 돼요. 저희 다리 사실 앞에 처음 찍었을 때 다리 보면 약간 오다리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일자다리예요.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허리 힙도 올라가지 허리 아픈 사람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다 발이 저려서 이 운동을 시작했지만 내가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요. 허리는 물론 무릎. 내가 걸어가는데, 아, 이렇게 내가 옛날 20년 전에 정말 청년처럼 걷는 것 같아. 이래. 내 발이 그냥 힘이 팍팍 생겨서 걸어가니까. 아,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 정말 모든 사람 보고 이 운동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옷에 사람들 정말 차 타고 걸어 다니는 일 없고 사무실에 앉아서 사모마 보는데 다리가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옛날엔 출근할 때도 걸어 다니고 뭐 퇴근할 때도 걸어 다니는데 옷에는 걸어 다닐 일이 없어요. 집에서도 뭐 그래 걸어 다니지도 않잖아요. 근데 집에서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안 되고 이거 운동 아침에 20분 하면 하루가 개운하고, 밤에 퇴근해서 20분 하면 밤이 편해요. 밤에 잠을 잘 자요. 뭐잠못 자는 사람 혹시 있으면 이 운동 해보세요. 다리 저린 것도 하나도 안 저리는 거는 거짓말이지만, 뭐 쥐가 내리던가 이런 거, 저거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안 내려요. 아니면 조금 저리다 말아요. 만일에 저리다면 다시 나와서 운동 조금 한 20분 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잠잘 와요. 그리고 이 운동은 꼭 이렇게만 하라는 법은 아닌데 저는 내가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발가락을 저렇게 하는 건 저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저건 내가 운동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기본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발가락을 조금에 하다가 또 조금 한 2cm 당기고 1cm 당겨서 지금은 지금은 저기 뒤꿈치 다시 발바닥 지압 저거 지압 엄청 돼도 지금 이 운동은 허리도 엄청 운동이 되고 허벅지도 엄청 운동돼요. 잡아야 돼요. 그래 힘들지 이 운동이 좋은 거는 문을 잡고 힘든 운동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 발가락을 저렇게 세우면 저 발가락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수족냉증하고 발 저리는데 저기에서 저렇게 하고 뒤에 끝날 때 탁탁 털던 거 있잖아요. 그래 하면 발이 정말 밤에 저리고 뭐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 운동하세요. 요것만 하나만 해도 돼. 요거 하나만 정말 땀이 나도록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운동 요또 다음 단계 하든지 일어섰다 안 섰다도 처음에는 이것도 힘든데 나중에는 힘안 들어요.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도. 하다 보면 저 운동 자체가 저렇게 그냥 하고 싶어요. 왜 그러나 몸이 거기가 근질근질하면 꼭 꽉꽉 눌러줘야 되고 앉았다 섰다 하고 싶으면 앉았다 섰다 하고 좋은 거는 약한 자나 다리가 약한 자나 한 자나 그리고 피곤할 때나 문을 찾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다가 또 피곤함 와서 이거 해보세요. 몸이 개운해져요. 그러면 많이 하면 오늘은 30분 했더라고요. 제가 또 오늘 일요일이라서 양양 갔다 왔는데 몸이 뻐근해서 그냥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개운해 갖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갖고 영상 찍으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또 영상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왜 그러나 하면 내가 오늘 느꼈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아. 너무 좋다. 사람들 옷에 넘어 다들 다리가 아프고 다들 약간 허리 협착증에다 허리 협착증이 많아가지고 저도 허리 협착증인지 뭔지 몰라서 할 때는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주사를 잘못 맞아갖고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고생을 한참 했어요. 한 병원에서 9일인가 누워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약을 1년을 먹으라 하면 내가 이해를 되는데, 아니, 평생을 먹어야 한다니까 기가 차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2년 있다가 의사가 바뀌어가지고, 6개월치 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그 가까운 데서, 아산병 오지 말고 그 가까운 데서 이거 진료 기록서 갖고 가서, 이 약, 처방전 갖고 가면 똑같이 재달라 하면 재주니까 이젠 그만 놓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약을 하루에 두 번을 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을 먹어야 되는데 저가 하루에 한 개만 먹고 지금 1년을 버티는데 아 그거를 끊으니까 또 발이 참 몸이 발이 저러니 온몸이 다 아파갖고 정말 이 약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도 없고 아 너무 그렇잖아요. 혈압약도 먹어야지 당뇨약은 안 먹어야 되지만 칼슘도 먹어야 되지 지금 또 이거 이것 때문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약 먹어야 되지 또 평생을 먹어야 야그 약에 내가 질려 죽을 것 같아가 그래 내가 야 운동해가지고 내가 맨발 걷기를 해가지고 약을 한다 이걸 허리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거 약을 하나 끊어야지 이래 해가지고 정말 맨발 걷기를 시작하다가 밖에서도 시간 나도 그렇고 이래저래 해갖고 집에서 이거 하니 시간도 절약되고 운동은 아주 이게 너무 운동이 많이 잘 돼요. 처음에는 흔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리 운동하는 거 봐요. 엄청 저거 하다 안 하면 근질근질해요. 내가 오늘 거기 갔다 온다. 운동하고 싶은 거 오늘 못했거든요. 일요일이라 교회 가야 되고 그래, 시간이 없어서. 그랬더니까 너무 하고 싶어 오자 말자 했잖아요.
정말 이 운동하는 중독에 걸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뻐근하면 막 하고 싶어 하고 나면 정말 그거 다 해소시키고 샤워하고 나면 너무 좋거든요. 아침에 정말 시간 바쁜 시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이러면 하루가 개운하고 너무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 뭐랄까 행복한 하루 그렇달까. 그러니까 피곤한 게 너무 많이 사라지니 생활이 활력이 넘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내가 너무 좋더라고. 왜 그러나 막 발걸음이 힘이 안 들고 빨라요. 그런데 이거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털어주면 또 너무 뭐랄까 시원하다 할까. 그리고 옆에 털잖아. 발 뒤꿈치 말고 발 옆에 여기 지금 저거 처음엔 여기 너무 아팠어요. 특히 왼발 지금 터는 발. 오늘은 하니까 덜 아프더라고요. 왜 혈액순환이 많이 되나. 덜 아프네. 지금 바닥바닥 저렇게 하는 것저 동작도 저리고 하면 저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순서도 없어요. 근데 한번 저리 흔들면 한네번 보통 네 번씩 하는 게 정말 그렇더라 그래갖고 방법은 없는데 하다 보면 뛰고 싶으면 뛰고 앉고 싶으면 앉고 털고 싶으면 털고 이래요. 운동 혼자서 하려면 앉았다 일어섰다 참 너무 힘들죠. 저 자꾸 하면 거뜬히 해내요. 처음에는 좀 많이 앉지 않고 조금씩 앉다가 나중에 많이 앉죠. 내가 좋아하는 이 운동 한번 해보세요. 저 다리도 쫙 걸으면 저 허리 있잖아요. 저렇게 할때 허리가 너무 시원해요. 허리. 저 자꾸 조금 뒤로 더 했죠. 조금 저건 강화되는데 이제 저 발을 저한 발은 저게 딱 지압을 하면서 뒤에다 저리 하잖아요. 허리 너무 시원해요. 정말 저거 하면 힙도 올라가고 X라인 그 라인도 생겨. 힙 올라가고 뒤에가 허리가 S라인이 돼요. 너무 저기 앞발 저거 있죠. 너무 시원해.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저게 저렇게 많이 숙이기가 너무 힘든데 하다 보면 저기 저렇게 하고 싶어 너무 시원해요. 정말 안 하면 이제는 못 배길 것 같아요. 중독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니까. 다른 거 없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내가 피곤할 때 저거 하면 피곤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운동하고 싶어 갑자기 너무 힘들다 이러면 가서 운동 좀 이거 하고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집에 오면 얼른 해야죠. 정말 너무 하고 싶어요. 맨발 걷기도 제일 처음에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만큼 하고 싶어요. 이제는 맨발 걷기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맨발 걷기보다가. 그리고 화장실에 어싱대는 거 맞아요. 저기 너무 아팠는데 이제 덜 아프고 어싱대는 거 맞아요. 저 하고 나면 내가 지금 이거 한 지가 한 20일 되나? 여러분도 딱 눈 감고 20일만 해봐요. 다리가 정말 허리 아픈 거, 허벅지 좀 힘이 탁하죠. 허벅지가 처음엔 저렇게 안 돼도 이제는 허벅지에 힘이 많이 생겨가지고 걸어가는 거가 정말 10년이 젊어졌다. 한 15년 젊어졌다. 20년까지 말하기에는 참 뻥치는 것 같아서. 근데 청년은 내가 처녀 때, 이 기분 처녀 때 걸음걸이 기분 아니야? 행복하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영상 안 올리겠어요.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 저딱한 달만 해보시려면. 난 지금 한 이게 거의 한 달째 돼 가나? 확실히는 모르는데, 아직 한 달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평생 해야 되겠죠. 그냥 건강하게.
뭐 많이는 안 하더라도 하지 말을 해도 정말 운동 중독이라 할까 맞으면 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너무 피곤할 때 많은데 이렇게 딱 하고 나면 피곤 다 해소되지, 건강해지지. 걸어가면 힘이 팍팍, 정말 힘이 팍팍 생겨요.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걷던 게 이제는 계단, 우리 계단 별로 높질 않아서 제가 5층에 살거든요. 휙 날아갔다가 휙 내려와요. 정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잘 걸을 수가 있나, 이렇게. 아, 건강하구나. 이제는 천천히 올라가면 계단 답답해요. 휙휙 올라갔다가 빠르릉 내려오고 이러죠. 그래서 저는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행복이 따로 있겠어요. 인생 사는 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해야지 아프지 마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물론 돈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건강해 보니까 건강하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건강한다는 거는 살아 있다는 그 자체고 조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건강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집에서 하는 이 운동은 돈도 안 들어가, 누구 눈치도 안 봐. 내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정말로 건강해져. 근데 꼭 따라서 해보시고 꼭한 달만 해보세요. 이거는 테레비 보니까 이렇게 하면 힙업이 된다 해가지고 저번에 본 건데, 아, 어떻게 화장실 공간이 좁아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어떻나 하니까. 이제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이 점점 발달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안 하던 운동을 점점 하게 되네요. 왜 그러나 하면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은데 이게 힙업이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힙업이 많이 된대 해가지고 힙과 당당지를 살려야지 건강하다는데 정말 이거를 하고 다른 저 발가락 세우기 뭐 이런 거를 해서 그런지 걸어갈 때, 아, 내가 젊은 사람, 아줌마도 아니고 청년, 처녀 때, 그때 같은 기분 들었어요. 아, 그리고 저기 꾹꾹 눌러서 저 운동할 때 발바닥 지압 정말 온몸이 시원하게 느껴져요. 저 느낌 때문에 운동 안할수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걸어든 하루 20분 내지 30분 아침에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일요일 쉬는 날 하고 어디를 운동을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정말 아 정말 그렇구나 이럴 거예요. 저 발가락도 제가 왜저저 운동하는지 발이 저려서 털어내는 저거 하면 시원하거든요. 발이 저려서 근데 많이 오늘은 많이 안 저리더라고.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 갑자기 더 저려졌어요. 내가 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고 내가 다리가 한쪽이 정말 디스크 터져가지고 고생을 하는 바람에 약 먹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왜 그러나 하면 밤에 자다가 쥐가 내리던가 이러면 한번 쥐 내렸거든, 이 운동 안 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나 이리다 죽나 봐. 나 이러면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했는데, 아, 좋은데, 딴 사람이 내가 이래 하냐면, 사람들 보고, 얘기하니까 아, 의외로 저거 미용실 하면서 손님 보고 옷에 내가 아, 맨발 운동해 어때 이래 아, 내가 발이 저렸는데
이제는 많이 안 저리고 어쩌고저쩌고 이거저거저거 하니까 뭐라 하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근데 왜 그래 그런 사람이 그래 막 가만히 있더니 내 얘기를 했더니까 그냥 그렇다는 사람이 왜 그래 만나요. 아, 이 운동 정말 쉬웠네요. 뭐 처음에는 이 운동 이제 시작하는데 요것만 해도 돼요.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이것만 했잖아요. 그냥 앞에 쭉저 운동 처음에는 다리 벌리고 이런 거안 하고 저 운동 했는데 아, 저 운동 속이 샥 저리고 나면 너무 쉬웠네요. 걸어가는데 지금은 저 운동이고 이 운동이고 많이 해서 걸음걸이가 오네. 야, 걸어가는데 내가 야, 이렇게 젊어진다는 게 이건지 건강해진다는 걸 이러는 건지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운동 정말 우리 저기 차이가 5cm인데 정말 저거 꾹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옆에를. 아, 저 너무 저것도 저래 하다 보니까 저것 때문에 다리가 건강해졌는지 어디 때문에 모르지만 저것 평생 저기서 한번 눌러봤겠어요? 한 번도 안 눌러봤잖아요, 우리. 그런데 저렇게 눌러주니까 정말 그 다리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아, 지금 안 누른 데가 없어요, 발바닥. 아, 발바닥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는 게 맞구나. 오장육부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의 혈관, 기관들이 다 있는데 꼭꼭 다 눌러주니 아, 모든 기관들이 다 살아나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니까 내 몸이 활력이 넘치는 거죠. 나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운동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달만 해보면 아 내가 이거 안 하고는 못 살겠다 이러고 혹시 아프신 분 해보세요. 하루에 20분, 30분만 해보세요. 산에 가서 암 걸려가지고 저 산에 가서 살고 막 산에 하루에 저 바닷가 10시간씩 걸고 이렇잖아요. 왜 집에서 30분, 1시간 투자 못해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날씨가 추우면 바닷가 걷기도 힘들고 진흙발 걷기도 힘든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 효과 대단합니다. 이제는 날씨가 추워서 밖에도 못 가고 맨발하기도 힘든데 집에서 해보면 효과 밖에서 하는 것만큼 정말 많이 갈 거예요. 저가 다리만 일자 된줄 알아요. 허리도 날씬해지고, 온몸이 목도 날씬해지고, 얼굴도 날씬해지고, 머리통도 적어지고. 근데 손은 별로 안 예뻐지네. 손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다 날씬 이뻐졌답니다. 뭐돈안 들이고. 건강해지니 좋고, 돈안 들이고, 날씬해지니 좋고, 내가 볼 때는 배가 아직도 뚱뚱한데 사람들이, 아, 날씬해졌다 하는데 옷을 입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옷이 헐렁, 조금 헐렁, 쫙쫙, 이쁜 옷, 못 입고 놔뒀던 쫙 들어붙는 옷, 그 입었더니까, 아, 맞더라고요. 지금 입은 위에 옷도 저거 못 입었는데, 입어요. 저쫙 들어붙어서 못 입었는데 오늘 입고 보니까 아 입을 수 있겠더라 그래 아 오늘 이옷 예쁜데 이옷 입고 운동해 볼까 그래가지고 운동했어요. 근데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입지도 못했는데 아 그래 내가 아 나는 잘 몰라도 전체적으로 살이 빠졌구나. 아 건강하니까 오늘은 참 좋네. 저 오늘 너무 기분 좋았어요. 연어 축제 갔다 왔는데 건강하고 의린이 좋아서 나는 행복합니다. 숏도 올렸답니다. 근데 조회수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행복해요. 사람이 건강한다는 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운동하세요. 운동 힘안 들고, 이거조차 힘들면 서갖고 다리만 꾹꾹 저렇게 눌러만 주세요. 천천히 저렇게 눌러주다 보면 자동으로 저렇게 빨리빨리 된답니다. 나중에는 저렇게 빨리빨리 되세요. 그래도 천천히 눌러주다 보면 아주 기분 좋고,
있고 아주 행복하고 행복한 거는 한 보름 지나면 밖에 나가 걸어보면 많이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아침 운동하고 샤워하고 직장 나가셔도 아, 그 개운한 맛을 알 거예요. 나기는 싫어도 일어나서 운동하고 저 운동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대단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생활의 기적이고, 운동의 기적이고, 삶의 기적이고, 행복의 기적이고,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나는 그래서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또 저희 운동 이래 해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일잘 되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